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라딘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살림도 어려웠지만 언제나 씩씩했어요. 하루는 알라딘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낯선 상인이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알라딘의 삼촌이라고 말했지요. 알라딘, 못 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삼촌이 너에게 돈을 벌게 해주마. 그 대신 나를 좀 도와다오. 삼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알라딘은 어리둥절했지만 삼촌을 따라갔어요. 삼촌은 알라딘을 먼 사막으로 데려갔어요. 삼촌, 아직도 더 가야 하나요? 다 왔다. 바로 여기야. 삼촌은 돌무더기 앞에 서더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압둘라마, 갑둘라마, 꼬리꼬리, 얍! 그러자 돌무더기가 두 쪽으로 쩍 갈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갈라진 자리에는 둥근 돌문이 있었어요. 삼촌은 돌문을 열고 말했지요. 알라딘, 아래로 내려가면 동굴 끝에 낡은 램프가 하나 있단다. 네가 그걸 좀 가져다 주렴.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면 이 마법의 반지를 줄 테니 끼고 가거라. 반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알라딘은 어쩔 수 없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알라딘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지요. 동굴 안은 마치 커다란 보물창고 같았어요. 온통 밝게 빛나는 화려한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바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금화들이 쌓여 있었고 보석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낡은 램프가 놓여 있었어요. 알라딘은 낡은 램프를 들고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삼촌은 돌문을 반쯤 닫고 알라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 램프를 가져왔어요. 이제 저를 끌어올려 주세요. 어서 빨리 그 램프를 다오. 저를 먼저 내보내주세요. 그럼 이 램프를 드릴게요. 램프를 먼저 줘. 그럼 꺼내주지. 싫어요. 저를 먼저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고얀 녀석. 어디 한번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봐라. 에잇! 삼촌은 화를 내며 돌문을 확 닫고 가버렸어요. 사실 이 상인은 알라딘의 삼촌이 아니라 못된 마법사였어요. 램프를 차지하려고 알라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동굴 안에 갇힌 알라딘은 너무 무서웠어요. 훌쩍훌쩍 울던 알라딘은 반지에 눈물이 떨어지자 반지를 닦았지요.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거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반지의 요정입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란 알라딘은 더듬더듬 말했어요.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알라딘은 어느새 밖으로 나와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낮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모두 말했어요. 어머니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램프를 헝겊으로 닦았지요.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또 다른 거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선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가져다 주세요. 그러자 순식간에 맛있는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지요. 알라딘은 요술 램프 덕분에 곧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라딘은 공주의 행차를 보았어요. 알라딘은 아름다운 공주를 본 순간 첫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알라딘은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늘 공주만 생각했어요. 얘야, 그러다 병나겠다. 내가 직접 임금님을 찾아뵙고 부탁드려보마. 어머니는 알라딘이 걱정스러워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는 낙타 등에 보석을 가득 싣고 궁전으로 갔어요. 임금님, 제 아들이 공주님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디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보석을 보낼 정도로 부자라면 공주의 남편으로 삼을만 하건. 왕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알라딘은 기뻐하며 램프의 요정을 불러 말했어요. 램프의 요정아, 공주님과 내가 함께 살 멋진 궁전을 만들어다오. 이튿날 아침, 왕은 창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없던 으리으리한 궁전이 햇살을 받으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알라딘은 공주와 멋진 결혼식을 올린 뒤 궁전에 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알라딘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어요. 못된 마법사도 그 소문을 들었지요. 얄미운 녀석, 내가 그 램프를 꼭 빼앗고 말 테다. 마법사는 램프 장수처럼 꾸미고 알라딘의 궁전으로 갔어요. 마침 알라딘은 사냥을 가고 궁전에 없었지요. 헌 램프를 새 것과 바꾸어 드립니다. 낡은 램프가 요술 램프인 것을 모르는
공주는 요술 램프를 새 램프와 바꾸었답니다. 요술 램프를 손에 넣은 마법사는 램프 요정을 불렀어요. 램프의 요정아, 궁전과 공주를 아프리카로 옮기도록 해라. 램프의 요정은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알라딘은 반지의 요정을 불렀어요. 어서 내 궁전과 공주를 찾아줘. 죄송합니다, 주인님. 저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럼 나를 공주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알겠습니다, 주인님. 반지의 요정은 알라딘을 공주가 있는 궁전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알라딘을 다시 만난 공주는 뛸 듯이 기뻤지요. 알라딘은 램프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공주, 이것은 잠이 오는 약이에요. 이것을 물에 타서 마법사에게 먹이세요. 그런 뒤 램프를 가지고 여기서 나갑시다. 그날 저녁 마법사는 공주가 준 물을 마시고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제 요술 램프는 다시 알라딘의 품으로 돌아왔지요.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의 요정이 나타났어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이 마법사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외딴 섬에 가두고 우리를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줘. 알겠습니다, 주인님. 알라딘과 공주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치카치카도 잘하고 일찍 코 자러 와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일찍 자러 오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줄게요. 이렇게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조용히 자장가를 들으면서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오늘 밤도 아가와 함께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편안한 단잠 주무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